출력물이 잘 나왔을 때 뜯는 쾌감의 소리. 엥? 지금 뭐하니? 5시간 만에 이만큼 만들었다고? 아니 분명히 바닥은 잘 만들었는데 이 출력물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 크릴리티에서 만든 첫 고속 프린터 K1입니다. 완제품으로 배송되어서 왔는데요. 배드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 3개를 풀어주고요. 터치스크린만 연결해주면 설치는 끝이 납니다. 제가 봐왔던 챔버형 3D 프린터 중에는 외형 디자인은 정말 컴팩트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K1의 출력 사이즈가 220x220x250인데요. 그 옆에 있는 어드벤처 4가 출력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요. 기계는 훨씬 더 큽니다. 3D 프린터의 디자인이 투박한 기계에서 제품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K1은 오토 레벨링 기능이 있습니다. 배드 레벨링은 잘 잡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드를 꽉 채운 180이 넘는 체인메일을 5시간 반 안에 출력하였습니다. 커다란 터치스크린은 모델링 파일을 확인하거나 작업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편했는데요. 또한 와이파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나 슬라이싱 파일도 바로 컴퓨터에서 보낼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K1 프린터의 장점은 고속 출력입니다. 지금 영상은 빨리 감는 영상이 아니라 프린터가 이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니 벤치를 17분 만에 뽑았는데요. 고속 출력의 품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책상이 아니라면 진동 때문에 출력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이 심하면 기계의 소음도 더 커집니다. 고속으로 재료를 쌓기 위해 추가된 인챔버 쿨링팬의 소음은 귀에 거슬렸습니다. 피엘레이를 사용할 때는 오픈해서 사용하라고 써있는데 소음이 좀 크네요. 저는 책상 대신 바닥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친 야생마와 씨름 중입니다. 잘 나왔을 때도 있지만 초보가 처음 사용할 프린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시간 이상의 장기 출력을 할 때는 압출력이 떨어지는 익스트루더 문제를 겪어봤고요. 슬라이서 프로그램도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바깥쪽 서포터에는 브림이 적용이 되는데 안쪽의 서포터에는 브림이 적용되지 않아서 출력 도중에 넘어집니다. 처음에 잘 나왔던 모아이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나니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흉터가 남았는데요. 오버행의 각도에 따라 외벽의 출력 속도가 달라지는 기능인데 미완성된 기능의 적용으로 오히려 출력물의 표면이 거칠어졌습니다. K1은 크릴리티의 첫 고속 프린터인데요. 초고속 모드가 아니어도 분명 기본 출력 속도는 빨랐습니다. 그래도 매끈한 표면은 천천히 출력하는 게 아직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고속 프린터의 매력은 이동이 잦은 반복적인 모양, 사슬이나 보른 오일을 뽑을 때 좋았는데요.
엔더3 V2 네오로 출력했다면 13시간이 넘게 걸렸을 이 출력물이 K1에서는 반도 안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프린터에서는 12시간쯤 걸렸을 이 해골 보로노이도 반도 안 걸려서 이렇게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아직은 아쉬움이 좀 남는 프린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돼서 나타날 고속 프린터를 기대하겠습니다.